근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12신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선택지가 없어. 왜냐하면 절멸이거든. 싸워야 돼. 무조건 싸워야 되는데 일단 누구를 구해야 돼? 제우스. 왕을 구해야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을 구해야 되는데 누가 갈 거냐? 저 아틀라스의 동굴에 누가 갈 거냐? 가시겠어요? 못 가지. 간식에 묻겠습니다. 누가 갈 것 같습니까? 제우스가 항상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배신하지 않고 그를 지켜주었던 그림자. 헤르메스요? 헤르메스입니다. 오, 너무 용감하다. 어떻게 가진 게 없거든요, 헤르메스. 어떻게 부추밖에 없는데 큰일 났네. 제가 갈게요. 아버지의 위기 때마다 제가 나섰잖아요. 계획이라도 있어? 원래 살면서 계획 따위는 없었어요. 가보지 뭐. 그래서 일단 헤르메스가 갔어요. 티폰 있는 근처에 갔는데, 와, 세상이 정말 살벌한 게, 티폰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시간 동안은요, 티폰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숨만 못 쉬잖아요. 화염이 뿜어져 나서 세상의 모든 곡식과 살림을 다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날갯짓 한번 하면 그냥 태풍이 일어나고 필리핀 남부 해상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지구 일본으로 넘어가는데, 와, 이게 세상 막 쓰나미에 막, 이게 진짜 절멸인 것 같아, 그대로 두면. 근데 세상이 쑥대밭이 됐는데, 헤르메스가 이제 티폰 있는 쪽으로 갔거든요. 갔는데 저 사람 뭐야? 아니, 어떤 남자가 불을 피우고 바베큐를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 편하게 바베큐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헤르메스가 하도 희한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저기요, 실례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요? 저 지금 여동생 찾고 있어요. 여동생이요? 아니,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인데 여동생이요? 아니, 세상이 두쪽 나도 나 여동생 찾아야 돼. 혹시 당신 제우스라고 아세요? 어. 왜요? 제우스 그놈이, 그 나쁜 놈이 내 여동생을 납치해 갔다고요. 하여튼 세상 이쁜 여자는 다 납치해. 그냥 이놈 만나기만 해, 만나. 무조건 여동생 있는 곳을 내가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쪽 와서 두 달째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기요.